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한류형 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론과 실무 적용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형 휴지는 다른 강좌와 중요한 강좌와 비슷하게 우리가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체방전 쪽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뇌를 얘기한 것처럼 이 한류형 휴즈도 실제 이론적인 그 과도성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비한류형과 한류형 또 일반 차단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제 실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들이 먼저 한류형 휴즈와 차단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휴즈라고 하는 것에서와 차단기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 이 선로를 갖다가 끊는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그 끊는 형태라든지 그 용도가 다다 말입니다. 보시면 휴즈는 휴즈의 역할을 갖다가 단락이라든지 이런 과대 충격 전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 선로를 안전하게 분리시키는 그 임무를 대개 주어지는 일 이외에 누전을 잡는다든지 과부하를 잡는다든지 좀 적당하지 않다고요. 그럼 차단기를 가지고 단락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이거에서는 누전이나 과부하가 아주 적당하다 이거죠. 이제 단락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단 단락을 끊는 것보다는 누전이나 과부하 쪽에 책임을 더 주는 것이 좋고 휴즈 쪽에서는 단락에다가 그 책임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여기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기본적인 이론이 다른 거고 그 기본적인 그 컨셉이 다른 부분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도 휴즈에 들어가 보면 휴즈는 한류형 휴즈와 비한류형 휴즈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류형 휴즈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전류를 갖다가 일단 제한한 휴즈죠. 그러니까 송류를 할 때 이 휴즈가 딱 끊어지면서 어떻게 전류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자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만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글씨도 않다고요. 비할류형은 어떻게 되면 휴즈가 용단이 되면서 자르기 자르는데 이 뒤에 송류가 좀 길어요. 한류형보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만약에 물도 말이에요. 막 흐르는 물을 갖다가 큰 흐르는 물을 갖다가 갑자기 만약에 수에서 턱 물 막아버리면은 이 물이 출렁하면서 만약에 가든 물들이 물길이 딱 막히면은 엄청나게 이 앞부분에 어떤 충격파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전류를 갖다가 갑자기 잘라버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충격 전압이 또 크다고 이건. 충격 전압이 커지고 전류는 굉장히 신속하게 끊고 비한류형은 전류는 신속하게 못 끊는데 충격전압은 낮고 이런 그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 휴즈 자체를 이거를 이걸 한류형이라고 합니다. 차단기 범위로 볼 때는 이 한류형 차단기 쪽에 넣어요. 이렇게. 그런데 차단기와 휴즈의 어떤 그 범주를 다룰 때는
상당히 다르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휴즈, 즉 한류형과 비한류형의 휴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앞에 전력자가 붙으면 전력자가 붙으면 저압에서는 휴지라고 쓰지만 고압으로 가면 이 전력자는 전력을 붙여가지고 파워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전력 휴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압에서 쓰는 휴지를 갖다가 전력 휴지라는 얘기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압에서 쓰는 것은 그냥 그 한류형 휴지, 비한류형 휴지 이렇게 쓰고 고압 이상에서 쓰는 휴지에 대해서 전력 휴지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는 것을 보고 일단 내용으로 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이 전력 휴지의 개요에 대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책에 파워 휴지에 대한 내용에 그 제가 강의한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앞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 계산 핸드북은 그 정말 우리 전기인한테는 거의 그 명심보건 같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정말 명작의 명작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쓴 건 아니고 일본에서 작성이 된 거지만 이 작성된 전기 서원칙에 제가 두 번을 가서 이 저작권을 제가 정식으로다가 그 협의를 할 때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작가하신 분도 있고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본 전기서원칙에서 각 저자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 책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술사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전기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는 정말 정독의 정독을 해서 이 책을 완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판은 여러분들 글씨가 역시 한문은 옛날에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한글로 고쳤고 앞으로는 이걸 좀 판을 좀 크게 해가지고 글씨 규격을 크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좀 좋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전력 휴지 파트에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무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력 휴지는 전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고압 및 특별 고압의 단락 보호용 휴지이고 이것이 소호 방식에 따라서 한류형과 비한류형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지라는 말에서 전력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반드시 고압이 특별 고압에서 사용되고 여기서는 그 소호 방식에 따라서 한류형과 비한류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한류형은 높은 아크 저항을 발생해야 하고 아크 저항을 발생하니까 사후 전류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한류형은 높은 아크 저항을 발생해야 되니까 이 아크 저항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소자를 좀 집어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와 한류 억제를 차단하는 휴지이며 이 밀폐 전원통 안에 휴지 엘리먼트와 규소 등의 그 소호제를 추진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 전류를 강제로 차단하다 보니까 이때에 그 사고 전압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따가 그 교재 뒤에서 보실 겁니다. 그 전력 휴지는 이 차단기와 리레이 변선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으며 경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또 하나는 아주 소형 염가일 뿐만 아니라 오동작이 없는 완전한 차단기로서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차단기나 어떤 부분에 대해 임무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열 번을 동작하다가 한 번 만약에 오동작 한다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오동작이라는 거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차단 이 휴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휴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 되냐면은 이 차단기, 릴레이, 센서가 하나의 휴즈에서 한 동작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단기는 리레이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센서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 차단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동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것이 다 동작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서는 오동작이 조용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겨드세요.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거는 열동형이기 때문에 I 자승 T의 에너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오동작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오동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런 수치하고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휴즈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거 오동작이 있을 수가 없다. 오동작이 없다는 거는 그것은 오동작 없다는 자체만 하나도 엄청나게 아주 귀중한 이 차단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 어떤 곳에다 임무를 해놨는데 임무를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병에게 어디를 보초를 쓰라고 하는 게 맡겨놨는데 어떨 때는 에? 열 번은 잘 지키다가 한 번은 못 지키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번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는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즈가 경제적인 것보다도 이 오동작이 없다 이거야. 이거 오동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요동작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단락이 되는 사고는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 이 사고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이 휴즈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다.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락에다가 이 휴즈의 임무를 주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아주 빨라요. 시간이 짧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차단기가 갖지 못하는 아주 귀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저기는 오히려 경제적인 장점은 오히려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장점은 적습니다. 오히려, 그, 오동작이 없는 부분이 아주 귀중한 전력 휴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전력 휴즈의 기능에서는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시키죠? 그래서 이게 과도전류나 순간과부에는 전류에는 용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하전류가 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순간적인 어떤 순간 전류가 과대해 걸렸든지 하면 그럴 때 이 휴즈가 동작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동작 안 하고 그리고 이상 과전류가 됐을 때는 이 휴즈 이상의 아이자스 T 이상의 그 열 에너지가 흐르면 그 전기 에너지가 흐르면 여기서는 오동작 없이 차단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과전류의 특성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하고 과부하 전류하고 이게 과도 전류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이 선로의 이상 전류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이 선로의 자, 과부하 전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전격 전압이 있습니다. 전격 전류가 있으면 전격 전류에서 조금씩 그 전격 전류를 올라가는 과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과도 전류는 순간적인 이상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서지에 의해서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내부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속성이 이렇게 많지 않은, 지속시간이 길지 않는 전류를 볼 수 있어요. 단락 전류는, 이건 사고 전류다. 이건, 이 과부하 전류와 과도 전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고 전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단락 전류는 사고 전류다. 이거예요. 사고 전류라는 얘기는 선이, 2선이 달라야 되지, 3선이 달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합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 휴즈는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 이 과부하 전류나 과도 전류를 책임을 주면 안 된다. 이 단락 전류에다가 책임을 줘야 된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과부하나 과도 전류에다 임무를 주어주게 되면 휴지 용량이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면은 뒤에 보시겠지만 휴지의 용량이 이 정도의 용량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서 되어 있어요. 과부하 전류나 과도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휴즈 자체가
열화하기 시작합니다. 경련 열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휴즈 자체가 오동작에 근이 돼요. 그러면 휴즈 자체의 본연의 아주 귀중한 특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휴즈는 오동작이 없는 것이 생명인데, 과부하나 과수전류에 의해서 열화가 되면서 오동작을 야기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대개 이 전력 휴즈는 이 고속 한류 차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 단락전류에 의해서 고속 차단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부하는 이게 이 전력 휴즈로 이를 보호하게 되면은 이게 전력 휴즈는 아주 상당히 높은 전류에 대해서 차단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부하 쪽으로 다 이게 끌고 들어와가지고 과부하를 막히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경련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고 이것이 오동작을. 그래서 이 전력 휴즈에 일반적인 보호가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오동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과부하 보호를 휴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놓으세요. 이거 절대 과부하를 휴즈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도전류. 이것도 전동기의 기동전류라든지 짧은 시간만 존대하는 전류를 과도전류라고 하는데 이 과도전류의 이 스코프에 이 휴즈가 놓이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이 휴즈가 그 오동작을 하게 되는 원인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써야 될 경우에는 이 과도전류에는 끊어지지 않는 범위의 스코프를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도전류와 부하전류의 스코프 안에서는 휴즈의 전격이 세팅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전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들어가 보시도록 해야 돼요. 그 전력 휴즈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류형 휴즈하고 전압 0점에서 차단하고 비한류형 휴즈 전류 0점에서 차단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좀 보셔야 되냐면 전류 0점 차단과 전압 0점 차단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압 0점 차단을 여기서 되어 있어요. 한류형 휴즈로 뒀죠. 전류 0점 차단을 이걸 비한류형 휴즈로 뒀어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류 0점 차단이라는 거는 이 차단기가 일단 차단을 해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접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접점이 떨어지는 순간 여기 전류는 2차의 전류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접점이 떨어졌더라도 여기에 어떻게 돼? 악화 생기죠. 악화 생겨가지고 전류는 계속적으로 존재를 해. 있어. 그렇죠. 전압만 떨어졌지 전류는 계속 지금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어느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전용 간격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 아크가 발생이 안 돼야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아크가 발생이 안 돼가지고 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이때 완벽하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전류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0점이 됐을 때 이건 차단이라고 보지 전압이 0점이 됐을 때는 차단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전압이 0점이 됐어도 전류가 흐르니까 이때는 차단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비한류형 휴즈라는 건 뭐냐? 딱 녹아서도 어느 일정한 순간 계속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완전히 소멸됐을 때, 전류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차단이 된 걸로 보자. 그래서 전류 0점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단기는 전부 다 뭐 ACB, VCB, ACB가 땅 떨어지는데 어때요? 떨어지는 순간 전압은 이미 또 끊어졌잖아요. 근데 아크가 쫙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크가 만약에 5사이클, 5사이클, 8사이클 동안 만약에 발생을 하면 5사이클, 8사이클 동안 발생하는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예? 5사이클, 8사이클 동안 발생하는 동안 이 차단기는 계속 통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건 차단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전압 0점 차단은 뭐냐?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접점이 떨어지는 순간 전압이 제로가 되는 순간 거의 전류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접점이 떨어지는 순간 전류도 아주 빠르게 차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압 0점 차단을 하더라도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류형 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지는요 거의 전압 0점 차단에 차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분의 1 사이클이냐 4분의 1 사이클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휴즈가 이렇게 용단이 되는 시간에 이렇게 소호가 되면 이렇게 2분의 1 사이클이 되면 이것을 되게 우리 비한류형 휴즈라고 하고요. 한류형 휴즈는 이 4분의 1 사이클 안에서 4분의 1 사이클 안에서 멜팅과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반 사이클인데도 이거를 비한류형으로 보고 이거를 한류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차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전체가 한류형이지. 왜? 차단기는 거의 5사이클에서 8사이클까지 쭉 가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속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놔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전압 0점 차단되는 부분 봤어요. 전압 0점 차단이라는 얘기는 전압이 0점 차단되면서 전류도 즉 0점 차단된다는 뜻이에요. 전류 0점 차단이라는 건 전류 0점 차단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 0점 차단이 이미 돼 있어도 전류는 0점 차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류가 길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류가 길게 유지되는 거고 이 부분은 속류가 짧게 유지되는 거고 이런 관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높은 아까 말씀드린 높은 아크 저항을 발생해서 좌우 전류를 강제로 한류하는 휴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어떤 소호제를 충진해가지고 대개 규소 휴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어넣어서 그 속류를 갖다가 강제로 짧게 차단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휴지가 자연 용단되거나 붕산 또는 파이브 안에서 발생가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휴지가 차단이 되도록 전류가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류형과 비한류형으로 만약에 휴지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휴지 전체는 엄격한 의미로 차단기에 비교하면 이 자체가 한류형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소형이며 차단 용량이 크고 칼류가 크죠. 단점은 이게 과장이 발생하는 거죠. 최소 차단 전류가 필요하고 비한류형에서는 이제 과전압은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비한류형을 보면요. 비한류형은 전류를 여기서부터 끊으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끊는 거라 이렇게 전류를 끌어주는 거고 이 한류형이 있으면은 한류형은 이 전류 I가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팍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끊기 때문에 이때 반대로 과도 전압이 아주 갑자기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도 전압이 발생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전압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형은 전류를 빨리 끊는 식인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과도 전압이 발생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비한류형은 과전압이 발생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회로로서는 아주 가장 좋다. 이중회로로서 과전압 발생 안 시키기 때문에 녹으면 반드시
차단하고요. 그래서 과부하 보호 가능하고 대형이고 한류 효과가 적다. 그래서 또 한류형과 비한류형 차단기를 구분해서 쓰는 것도 별도로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 특성에서는 아주 이건 전력 휴즈 이외에는 차단기 등에서는 가질 수 없는 휴즈만의 아주 귀중한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표에서 보시면은 전력 휴즈와 가장 각종 다른 개폐기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거 한류형, 비한류형 나눈 게 아니고 그냥 휴즈를 다 한류형으로 본 겁니다. 이걸 또 구분 나눠서 보면 이거 나눠서 봤지만 그래서 전력 휴즈에는 회로를 분리하는데 보면 사고 차단을 할 때 단락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회로 분리할 때 무부하 때 분리해야지 부하 때는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부하 때 끊어놔야 돼요. 차단기는 무부하, 부하, 과부하, 단락이 다 사용돼요. 근데 차단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때로는 오동작이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휴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빼감용으로 쓰거든요. 빼감용으로 사용을 하고 상시용으로는 이 차단기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개폐기는 단락이 안 되죠. 달러기도 다른 부분들에 대한 정의는 전혀 안 되고 전자저축기도 이 세 가지는 되는데 단락에 대해서는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표가 지금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차단 시간이 일반 차단 시간이 약 10사이클, 이거 5사이클에서 대개 8사이클 동안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력 휴지는 거의 이 2분의 1사이클에서 2분의 1에서 4분의 1사이클 동안 차단을 하니까 상당히 아주 할리 효과가 아주 크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일반 차단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일반적으로 ESB, 그 한전 그 규격에서는 지금 한전에서 납품하려면은 5사이클 내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대개 5사이클에 이 차단기에 차단 사이클을 봐주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비한류형은 2분의 1 사이클에 차단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차단 2분의 1 사이클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 되면 2분의 1 사이클 내에서 반은 멜팅하는 시간이에요. 앞에서 녹는 시간 그 다음에 소화하는 시간 되는 거죠. 그리고 한류형은 여기에 2분의 1 사이클 중에서 2분의 1 사이클 중에서 다시 2분의 1로 해가지고 약 4분의 1 내에서 녹고 소화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한류형과 한류형 휴즈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고 항상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즈의 동작은 앞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이건 차단기와 릴레이와 변성기의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휴즈다. 그래서 이 이점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오동작이 없는 거하고 플러스 염가 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또 조금 보완해가지고 뒤에서부터 다시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력 휴즈의 장단점 비교를 다음 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전력 휴즈의 장점은 지금 가격이 저렴하고 소형이고 릴레이나 변성기가 필요 없고 차단시 무방출이고 큰 용량을 갖고 보수가 간단하죠.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다. 현저한 한류 특성을 갖고 스페이스가 잘 되고 후비 보호에 완벽하다. 즉 후비 보호에 완벽하다는 것은 단락에 아주 완벽한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단점에서 보면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비 보호에 완벽한 거 이거 하나하고 현저한 그 한류 특성을 갖는 거 하나하고 릴레이나 변성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오동작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단점은 재투입할 수 없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이것도 비보호 영역이 있어가지고 사용 중에
11에서 동작하면 결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이 오동작이 없다라는 장점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려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점은, 뭐, 재투입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비보호 영역이 있다는 자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뒤에서 잘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강의한 내용 중에 이 한류형과 비한류형 사이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좀 혼동을 시킬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요. 요것이 1사이클이죠. 요 2분의 1 사이클이고, 4분의 1 사이클이죠. 4분의 1 사이클. 그러니까 한류형, 비한류형이 이 4분의 1 사이클 내에서 엄격한 의미로는 이렇게 여기서 멜팅을 하고 소홀하고, 한류형은 여기에서 다시 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8분의 1 사이클에서 일단 한류 그 멜팅과 소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2분의 1 사이클이라는 것 같은데 2분의 1 사이클이 아니고 4분의 1 사이클, 8분의 1 사이클로 그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전격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전격전압과 공칙전압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공칙전압과 전격전압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2,900이면요. 22,900은 이거는 공칙전압입니다. 전압이고, 이 전압 선로 에서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전압의 최대치는 얼마냐? 24kV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격전압이에요. 그래서 전격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로에 접지와 비접지를 무관해가지고 선로의 계통의 최대 선간전압을 전격전압이라고 한다. 다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휴즈에서 해서 전격전압, 휴즈의 전압은 일단 전격전압보다 거는 거는 보통 1.2로 곱해주고 1.1로 나눠주는, 그래서 보통 24kV로 나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전압과 공칙전압 다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요. 이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6.6kV 같은 경우는 이게 공칙전압이고 7.2kV가 전격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일본 자료에 22,000이나 보시면 22,000이나 22,900 비접지나 다중접지 같은 경우에서는 휴즈의 전격전압은 지금 23kV, 최대 설계전압은 25.8kV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격전류는 휴즈, 전력휴즈가 온도 상승에 한을 넘지 않고 연속적으로 벌릴 수 있는 것 같다. 전격전류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1A, 2A, 3A, 5A 이렇게 쭉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실 때 이 전격 전력 휴즈의 전격 전류의 표준치를 정할 때, 전력 휴즈를 만들 때 보통 보게 되면 대개가 이 3A 이내에 만들 때가 상당히 이 제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뒤에 보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100A짜리 휴즈를 제작을 하면 100A 휴즈의 그래서 10%의 만약에 오차를 갖고 있다 이런 휴즈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110A나 90A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10A가 너무 오차가 크다, 10%가 그러면 이게 2%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게 102A에서 동작을 하고 이걸 98A에서 동작을 하면 중간에 4A의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 내에 오동작을 가지고 있는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100A짜리가 102A나 98A의 오차를 갖는 휴즈를 만들어낸다. 그럼 4A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A짜리 만들어봐요. 1A짜리 휴즈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2%의 여유를 그 오차를 갖는다 그러면 1.02A에서 동작을 하고 위로는 밑으로 되어 있어요. 0.98A에서 동작을 해가지고 이 새에 0.04A의 오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3뼈의 오차를 갖도록 하는 휴즈의 엘리멘트를 만드는 건 아주 쉽다고요, 이게. 그래서 휴즈를 잘라서 만드는데. 근데 2단뼈에서 0.04한뼈가 그 오차가 갖도록 휴즈를 만든다는 거는 이게 고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휴즈에 2분을 잘라가지고 이걸 특성을 비교하는데 거의 0.04한뼈에 1한뼈짜리 같은 경우 0.04한뼈에 오차 범위 들어가도록 만든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PT용 같은 경우는 0.5한뼈도 있으나 설계 시에 1한뼈를 많이 사용하는데 1한뼈도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고 옛날에 우리가 그 한국에서 국내에서 1한뼈짜리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라는 얘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PT가 있어요. MOF용으로. 그럼 여기 만약에 MOF용으로 쓴다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휴즈를 이게 용량에 따라서는 뭐 어? 이게 MOF가 될 수도 있고 이게 PT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이걸 PT로 할 수도 있죠. 이게. 그 PT 용량에 따라서는 이게 0.5암페어가 될 수도 있고 1암페어가 될 수도 있고 뭐 2암페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는 어떻게 용량이 작으니까 0.5암페어가 지금 충분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못 만들어내. 이거 만들어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옛날에는 이 MOF나 PT에다가 뭐 3암페어짜리, 5암페어짜리의 그 COS 휴즈를 썼다고요. 그러면 왜냐면 이걸 다 이게 오히려 비싸요. 이 암페어가 1암페어, 0.5암페어로 갈수록 이게 더 비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정교하게 만들기 힘드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암페어짜리를 쓴다. 예,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시에는 전력 휴즈의 전격전류 표준값은 선정 시에 단가 같은 거를 주의해야 되는데 전부화 전류, 과부하 전류, 과도 전류를 반복해서 사용되는 걸 검토해야 되고 기기 회로와의 보호협조 문제를 또 보셔야 돼요. 또 회로 및 전부화에 대한 그 전류보다 큰 전격전류치의 휴즈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IEEE에서 이 강의도 제가 그 뒤에서 구체적으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먼저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변압기가 여기 변압기가 1000kVA짜리고 1000kVA짜리고 팬을 돌리면 1250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1250 용량이라고 보시면 변압기에 1250의 용량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여기 1250이 그러면 파워 휴즈의 이 휴즈의 커브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버 카렌트 리미팅 휴즈 한류형 휴즈죠. 한류형 휴즈의 225A, 300A의 휴즈의 곡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전격전류부터 상당히 높게 돼야 된다. 변압기의 전격이 여기면은, 변압기 전격이 여기면은, 이 휴즈의 전격이 여기가 있다. 이때는 뭐냐면 이 휴즈가 위에 차단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부하까지를 부담하는 휴즈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예? 과부하까지 부담하는 휴즈 같은 경우에 여기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설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통용 영역 내에 들어가도록 큰 전격전류를 전정한다는 것은 그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용계획시 회로 특성이라든지 휴즈의 전류 전압 시간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절히 다 봐야 되죠. 그래서 과소 전격을 배제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차단 전류 이하에서는 전력 휴즈가 동작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큰 전격 전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고 최소 차단 전류 이하에서는 단기들을 단기기로 보호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워 휴즈 나눠놓고 차단기를 나눠놓고 이런 식으로 파워 휴즈를 나눠놓고 차단기를 나눠놓고 그래서 최소 차단 전류는 이 차단기가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한상이 동작을 했다. 이게 3상이 휴즈는 만약에 3상이 그 3상 중에서 하나만 펄터 났다 그러면 다른 상도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
그때 스트레스를 같이 받았으니까 산에 이것도 동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절연 강도를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연 강도 휴즈를 과전압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 뒤에 있는데 이렇게 한류를 시키잖아요. 딱 갈락절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거로다 이렇게 한류를 시키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한류가 되는데 단자 전압이 이렇게 빡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깊게 뛴다고요. 에? 그러니까 뒤에 만약에 휴지 단자 전압이 이렇게 뛰어버리는데 뒤에 기기의 내량이 전압이 요만큼밖에 못 견디는 전압이다. 만약에 그 전압 내량이 그럼 이 전압 파괴될 거야. 이게 전혀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러니까 이 한류형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류를 한류 리미트 시키는 건 좋지만 여기는 이게 단자 전압이 팍 뛰니까 이것이 2차 기기의 부하의 전압의 절연 강도보다는 높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강도의 과전압치도 높은 것을 확인해야 된다. 지금 이거 그림 가지고 설명했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원측의 차단기에 지락기의 길이를 붙여가지고 검출을 제거한다. 보통 휴즈는 지락전류에서는 휴즈는 동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락을 잡기 위해서 휴즈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락은 휴즈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 그 당연하죠. 그래서 지락절 사고를 우려하는 경우에 보호계정기를 놓을 때는 어떤 보호 시스템을 놓을 때는 휴즈를 제외한 상태에서 차단기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그 리레이를 가지고 작동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보시면은 이건 이제 IEEE 리코멘드, IEEE에서 이제 그 레코멘드 하는 그 칼라복 시리즈에서 Protection and Coordin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 그래가지고 상업시설이나 일반적인 공공시설, 산업설비의 그 프로텍션과 그 보호협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련되는 챕터, 책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한류형 휴즈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선별해서 설명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이 기술 개선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대개 그 일본 그 기술자들이 아주 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써놓은 책이에요. 그렇죠? 일본 기술자들이 책 써놓은 책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미국 시스템은 어떻게 IEEE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자고요. 저 보시면은 General Discourse에 보면 A huge may be defined as a device that protects a circuit by huge open it open as current response element when an of current or short circuit current pass through it.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얘기가 short circuit current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류에 응답을 해가지고 이 휴즈가 끊어지게 되는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디바이스다.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라는 얘기가 잘 나오는, 이거 디바이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우리가 잘 미국의 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잘 아셔야 돼요. 그 디바이스라는 거는 디바이스라는 것이 있고 이퀴먼트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를 통과를 시키지만 전기를 소모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기는 통과를 시키는데 이 자체는 소모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건 어떻게 되죠? 변압기는 전기도 통과시키지만 변압기 자체 소모하죠. 소모가 돼. 이런 것들은 디바이스라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휴즈가 전기를 통과를 시키지만 평상시에 휴즈 내에서 전기를 소모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디바이스라고 한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고 가야 돼. 그러니까 디바이스라는 것이 무슨 디바이스라는 것이나 이큐멘트나 이런 것이 같이 혼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2분의 1 사이클이니까 2분의 1 사이클 폴트가 여기서 발생이 됐으면 폴트가 발생이 됐으면 이게 단락전류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단락전류예요. 올라가면 여기에 2분의 1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에서 보면 4분의 1 사이클의 내에서 반이 멜팅 타임이고 그 다음에 B가 아킹 타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시면은
앞에가 이제 그 멜팅 타임이 되는 거죠. 예? 휴즈가 융변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가 예, 아킹되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토탈 예, 클리닝 타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걸 예, 갖다가 여기서 절 카드 리미팅하고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 본 저기에서는 이게 비알류형 휴즈에서도 비알류형 휴즈라고 보는 거죠. 비알류형 휴즈라고 보고 한류형 휴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4분의 1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클에 반에서 멜팅 타임을 갖고 뒤에서 요 뒤에 사이클에서 에, 소라는 부분 A가 전체 토탈 클리닝 타임이 되는 겁니다. 요 A가 C에 대한 토탈 클리닝 타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혼동 안 하실 거는 지금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건 요건 한류형일 때 말입니다. 이게 한류형일 때예요. 한류형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비한류형일 때는 지금 이 그림 이 A하고 A가 이제 멜팅 타임이 되는 거고 C가 이제 토탈 타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로우 볼테이지 휴즈 600볼트 이하에서는 이제 스페셜만 목적으로다가 쓰이는 휴즈가 있고요. 이 공급자에서 쓰는 제작자들이 제작 공급하는 부분에서 저 공급하는 휴즈가 별도로 있을 거고 여기서 넌 칼렌팅 휴즈 이게 뭐냐면 칼렌팅 휴즈니까 이게 비알류형 휴즈예요. 그 다음에 칼렌팅 휴즈가 이게 한류형 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개 어떻게 되냐면 재생이 가능하냐 재생이 가능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좀 나눠줄 수 있는데 UP에서 사용되는 이 플러그 휴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비한류형 휴즈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사기 예제로 돼가지고 여기에 엘리멘트가 들어가가지고 에? 이 캡에 쓰이는 휴즈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그 휴즈로 보고 클래스 H에서는 이제 그 리뉴얼하냐 그 리뉴얼한다는 얘기는 재사용할 수 있느냐 재사용 못하는 거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한류형에 보면 카렌트 리미팅에 보면 이제 여기 그 클래스를 CC, T, K, G, J 뭐 쭉 나눴잖아요. 그래서 K 타입에서 뭐 K1, K5, K9 그다음에 뭐 RK1, RK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재사용이냐 재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한류형은 그 CC급에서 R급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J를 딱 보면은 만약에 도면에서 클래스 J 그러면 아 이거 한류형이구나. 이 H를 보면은 아 이거 비한류형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한류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전류의 전격하고 단락 용량 카 표시를 쭉 해서 그 휴지별로 그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CC급에서 대개 GH에 여기는 다 거의 전부 다가 어떻게 있어요? 요 프로그 휴즈 요거는 어떻게 있어요? 여기 나오면 여기 아 이거 비한류형이구나.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H 타입은 예, 나와내 가지고 비한류형이라고 current limiting 하면 비한류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도 not current limiting 해가지고 not current limiting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비한류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한류형이 되는데. 뭐 RK1 같은 경우는 High Degree of Current Limiting이니까 아주 높은 한류 효과를 가져야 될 때는 RK1을 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한류형과 비한류형을 이렇게 잘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그 IEEE에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한류형은 4분의 1에 여기서 되어 있어요. 반을 가지고 이 앞에서 멜팅을 하고 이게 속을 한다 그랬죠 이게 비한류형 휴즈는 근데 한류형은 이런 밑으로 내려가서 4분의 1 내에서 멜팅을 하고 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것이 4분의 1 사이클이냐 8분의 1 사이클이냐인데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지지 않습니까 짧아지지만 클리어링 타임이 이렇게 짧아짐으로 해가지고 이 그 두 개의 볼륨을 만약에 한류형과 비한류형의 그 차단되는 전류 용량을 볼륨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류형을 요만큼 지은 상자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예? 원 사이클 요거 뭐예요? 원 사이클 위다우트 휴즈야. 요건 위드 카드 리미팅 휴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지금 요 2분의 1 사이 4분의 1 사이클로 본 겁니다. 요거는 8분의 1 사이클로 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최적의 그 많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전류를 서서히 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서서히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끊다 보니까 상당히 전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있어가지고 A 휴즈가 있고 만약에 B 휴즈가 있으면은 여기서 폴트가 났으면은 이 휴즈가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끊어지고 만약에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만약에 보호를 한다 그러면은 이 뒤에 A는 이런 한류 이제 비한류형 휴즈를 쓰고 여기다가 비한류형 휴즈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4분의 1 들어와버렸으니까 만약에 똑같은 라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휴즈가 있고요 여기서 변압기가 있고 이게 휴즈를 또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용량을 달랠 수 있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냥 같은 라인에 휴즈를 이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하나 동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때는 또 위에 동작하게 만들 때 이 선로가 길거나 이럴 때는 이 밑에다가 한류형 휴즈를 놔가지고 8분의 1 사이클에 동작하도록 하고요. 이 위에서 4분의 1 사이클에 동작하도록 하고 이건 8분의 1 사이클에 동작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차단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단기예요. 그러니까 휴즈는 이런 곡선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휴즈는 전부 다 반환시예요. 그래서 휴즈의 반환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단기의 이 특성 곡선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장시간에 픽업되는 부분이고 이거 단시간에 순시에 픽업되는 거고 단시에 동작하는 거고 단한시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간단하게 그리게 되면 이 축을 이제 시간 축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졌다. 일정한 시간 동안이 필요하다라는 이건 지금 장한시거든요. 장한시.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어느 전류가 적게 흐를 때는 일단 시간 무한히 흐르다가 전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치가 넘어가면 바로 이 동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장한시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일정한 전류까지는 일단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일정한 전류가 넘어가면 바로 짧은 시간에 동작하는 이것이 아주 순시거든요. 이게 순시.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 곡선들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단한시가 되는 거지. 뭐 이거를 이렇게 빗으려고 한다. 이게 반환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환시 곡선이 이 파워 휴즈에 거의 비슷한데, 파워 휴즈 같은데, 파워 휴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시간과 전류가 비례해서 이렇게 비교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이 파워 휴즈는 아주 급격하게 이 반환시 특성을 갖는다. 시간과 이 전류의 함수에서 굉장히 급격한 함수를 갖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반환시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휴즈를 달아서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변압기가 1250짜리고 휴즈를 225A나 300A의 휴즈를 놨을 경우에 여기에 넘버4 케이블을 놨다 이거야. 넘버4 AWG에 놨을 때면 이것이 어떤 배치가 만약에 이 휴즈만 가지고 비한류형 차단기가 아니고 휴즈만 가지고 이 변압기를 보호하면 변압기 전격 용량은 여기 있고 휴즈의 한류형 리미트는
여기 있었다고 했죠. 휴지의 차단 특성 곡선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압기의 데메이지 커브, 변압기가 손상할 수 있는 커브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변압기의 데메이지 커브보다 바깥에 나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10MVA의 변압기 일러시 카렌트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단락전류는 여기 와 있어요. 그럼 단락전류를 끊도록 해야 되니까 어디에 있어요? 넘버 4. 지금 보시면은 이 넘버 4 케이블, 여기 쓰는 케이블의 케이블은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블은 단락전류가 흐르더라도 녹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변압기 용량. 그 다음에 휴즈의 동작 특성. 휴즈의. 그리고 변압기의 데메이지 커브가 휴즈 동작성 뒤로 가야 되는 거야. 변압기의 손상. 그리고 단락전류에 관계해서 전선이 견뎌줘야 될 부분은 뒤에 가야 될 거야. 전선의 용량이지. 이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뒤에 거 그래프를 또 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 파워 휴즈를 가지고 변압기 용량과의 산정하는 그 방법을 본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차단기와 휴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례 비할류형과 할류형 휴즈와의 연계가 되어 있을 때 어떤 곡선을 가는지를 볼 겁니다. 이 파워 휴즈 강의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또 듣지 못하면 뒤에 차단기 뭐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뒤에 2편 후편 먼저 30편이 앞에 먼저 출시가 될 거고 뒤에 35편이 뒤에 출시가 될 텐데 뒤에 차단기는 이 한류형 휴즈를 못 들으면 안 되고 또 차단기 쪽에서는 한류형 휴즈를 또 못 들으시면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보시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